지난 2019년 4월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현지에 부동산 사무소를 개소하며 부동산 투자의 목적지로 선정해 화제가 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인데요. 두바이는 과거 전 세계 부호들의 부동산 투자 1순위 국가로 현재 두바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다시 한번 도약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바이의 투자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포트와 전 세계 6위의 금융센터를 갖고 있는 두바이는 유럽과 아시아, 즉 동서양을 잇는 중앙에 자리 잡아 무역과 비즈니스의 허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20억 인구, 8시간 거리에 무려 50억 인구가 도달할 수 있는 두바이는 명실상부 전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바이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베이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쁜 공항이 위치한 두바이는 인구의 증가와 유입이 많아 지속적으로 높은 부동산 수요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차트 2위에 선정되기도 한 두바이는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과 탁월한 관광 인프라로 지난 2018년 무려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 대국으로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방문한 수치입니다. 두바이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달러와의 고정 환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의 리스크 없이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국가인데요. 이러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평균 5.8%에서 최대 11%의 높은 투자 회수율을 갖고 있어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블룸버그지는 전 세계 도시들의 부동산 거품을 조사한 차트에서 두바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두바이의 부동산은 현재 홍콩의 7분의 1, 뉴욕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어 바로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두바이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중 하나로 신설 비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의 거주를 보장하며 직계가족에게도 제공되는 자동 갱신 비자입니다. 그 밖에도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타 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 환경까지. 역시 워렌 버핏이 2019년 부동산 투자의 목적지로 삼은 국가이구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국가 두바이였습니다.